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76회 차 서기부입니다. 오늘은 달마 관심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에 갈때 수행하는데 목욕하는 법, 세욕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끝내질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 94페이지 조과선사 제자인 회통선사는 거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던 개송을 시작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열애는 당위지 대승의 이근자선이오 비위소승지천하 혈자 범보소설 이금인 무능무회 로다나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모든 영리한 근기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소승의 지혜가 천박한 하열의 범부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 아니오늘 요즘 사람들은 깨달아서 알기 어려우미로다라고 했는데 왜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가실 때 목욕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를 목욕해요? 머리 감고, 몸 닦고, 뭐, 부정한 거, 예를 들면, 비린내 나는 거안 먹고, 뭐, 상갓집 안 가고, 이러고 오지 않아요? 바로 그게 하열한, 천한 근기의 중생이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수행할 때 목욕하는 법이란 세욕법이란 뭐라라고 했느냐? 첫째는 뭐라라고 했어요? 첫째는 일곱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첫째는 법과 계율이다. 법과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데 물로 몸을 닦는 거예요. 지혜의 물로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게 목욕이란 말이에요. 물로 닦는 게 목욕이 아니에요. 둘째는 지혜이니, 바로 지혜를 살피고, 셋째는 분별이니, 바로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올바른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나쁜 건다 버리는 것이고, 넷째는 진실이니, 거짓말을 하거나 속에 달리 다른 생각을 가져오지 말고, 다섯째는 바른 믿음이니,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유무 분별을 떠나서 공안 이치에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며, 그래서 우리가 뭐 속상하고 힘들 때는 호흡을 조절해서 평안하게 하는 법이 있지요. 또 일곱째는 부끄러움이니, 모든 악업을 부끄러이 여기고 뉘우치고 와야 되느니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목욕법이다. 그런데 지혜가 천박한 하열의 범부들은 이런 이치를 터득해서 이러한 목욕을 하고 오지 않고 참부들 다 모여 머리 감고 몸만 닦고 오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자, 조과선사 제도 회통선사라고 하는데, 이 회통선사는, 조과선사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나무 위에다가 새처럼 둥우리를 만들어 놓고 생활하신, 당대, 바로, 백장청규를 만드신 분이에요. 백장 스님. 그분이 조과선사인데, 자, 11세 때 오계를 받고 22살 때 관직에 사표를 내고 출가를 해서 조과선사가 머리를 깎아 주었는데 대승경전을 주야로 읽고 삼매를 깨쳤다.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삼마디예요. 삼마지.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고 인사를 해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니 구름처럼 다니며 불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구름처럼 다닌다라고 하는 승려를 운수납자라라고 해요. 구름 따라 다니면서 수행을 해요.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 해서 납자여요. 그랬더니 조가선사가 아 불법? 아 불법이라면 여기에도 좀 있어. 그랬지. 어디에 있는데요? 그러자 조가선사는 옷소매에서 실오라기 하나를 탁 뽑아서 입으로 훅 불었어요. 그때 숭나회통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옷에서 실오라기 하나를 뽑아서 훅 부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포모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 이치만 터득할 수 있으면 그 무엇이 불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하고 행복하고 불행함을 분별을 하지만 여러분들 일생을 돌이켜 보면 과연 언제가 가장 좋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각자 좋았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간혹 얘기 들어보면 나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라고 하면서 비하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나는 원래 나였어요. 나는 똑같이 나였는데 생각을 그때와 지금 달리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바람이 더 커지고 적어지고의 차이일 뿐이지 상대가 나한테 좋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는 건 없어요. 단지 내 마음의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쓰는 건데 우리가 마음 쓰는 거를 놓고 보면은 어디에도 뭐예요? 없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도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불법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원실자는 즉신 이시하라 소위로 연지해화하여 온정개탕하고 목욕신중에 진여불성이니 수리질법하여 이자 장엄이니라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즉 몸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이야기가 부처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온실경에서 나와요. 온실 온실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왜 온실이에요? 오온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 색상이식의 몸이기 때문에 오온. 그래서 온실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불을 피워서 청정한 계율의 탕을 따뜻하게 하고 몸 가운데 있는 진여 불성을 목욕시킴이니 칠법을 받아지니어 스스로 장엄함을 뜻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목욕을 하는 것은 결국 몸 가운데 있는 진여 불성을 목욕시키는 게 목욕하는 거요요. 그럼 여러분들 절에 가서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닦는다. 그러면 절에 가서 수행한다는 것을 닦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닦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예요? 진여불성을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럼 진여불성을 뭘로 목욕을 시킬까요? 지혜의 물로 목욕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혜의 물. 지혜의 물로 목욕을 시키는데 그 지혜의 물로 진여불성을 목욕을 시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목욕을 시킨 때가 결국은 뭐가 때예요? 여러분들의 때가 탐진치의 때예요. 그럼 탐진치를 뭘로 목욕을 시켜요? 지혜의 계정해, 계정해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 선정치의 사막으로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해를 하는 것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탐진치를 끊는 것을 우리는 끊는다라고 해요. 오늘 절에 가서 아, 닦으러 가라고 하면 뭐를 닦아요? 바로 계정해를 하는 거예요. 바른 계정해를.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차고는 총명이지로 개호성의하고 여설수행하여 공덕성취하니 구등성관하니라 당시의 비구들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므로 깨달음을 이루신 성현의 뜻을 알아서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함께 성현의 과에 오를 수 있었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의 가름을 직접 따른 사람들은 능히 빨리 깨우침에 이를 수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한 사람들은 깨우침을 얻었죠. 뭐 흔히들
한갓 뭐,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뭐, 미륵불 시대가 왔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냉정히 보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가면 그것은 부처님 시대고,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부처님을 떠나서 브라만의 법을 따라서 빌고 촛불 켜고 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염불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바라문법에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불법에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금시중생은 우치등근으로 막즉사사하고 장세간수하여 세지례신하고 차은의교라하니 개비오야리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근기가 둔해서 이러한 이치들을 헤아리질 못하고 세간의 물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몸을 씻고 스스로 가르침에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도의 어긋남이 아닐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요전 시간에 재계법, 재식 법, 또 단식법을 배웠어요. 그럼 재계나 재식이나 단식이나 보면 무명의 악업을 다 끊는 게 재계법이고 재식법이고 단식법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다 끊는 거 이런 게 단식이지 음식을 안 먹는 게 단식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세욕법을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지혜의 물로 싹 닦아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세욕이라고 하지 몸을 닦아내는 걸 세욕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개종시계 있었죠. 개종시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종시계. 개종시계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이 떨어졌다고 볼일 보러 나가는 어머니가 야, 저 시계에 밥좀 줘라 하고선 볼일 보고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시계가 그대로 안 가. 그래서 밥안 줬냐 그랬더니 잔뜩 줬는데요. 가서 보니까 무슨 밥을 줬어? 밥통에 있는 밥을 갖다 잔뜩 거기다 넣어놨어. 바로 요즘 불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올바른 불법을 안 배우고 맨날 뭐 믿습니다. 뭘몇번 쓰면 되고 읽으면 되고 몇번 가부좌 틀면 다 보여요. 개종시계에다가 밥통에 있는 밥 주는 사람들이에요. 차진여불성은 비시범명이라 번뇌 진구가 본래 무상이언을 개가 창유에 수하여 세무명신이리오 사불상응이니 운하 오돌이요 그랬어요. 또한 참된 불성은 일반적인 형태가 있는 모습이 아님이라. 여러분들 부처 봤어요? 부처? 부처 봤어요? 맨날 부처 찾으라 그러잖아. 마음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성을 찾으라 그러잖아. 자성이 밑한데. 아미타 부처님 뭐 친견하라고 하잖아. 아무리 자성을 찾아도 아미타 부처님 볼수 있어요? 부처 볼수 있나? 부처 못 봐요. 부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중생이 되기 때문에 부처를 못 보는 기요. 부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부처를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 보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아야 부처를 보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 부처는 군데군데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천지사방에 다 있지. 그랬더니 제자가 그럼 돌멩이처럼 많아요? 그랬더니 아 그럼 그거보다 많지. 그럼 왜 부처를 못 보나요? 그 돌멩이를 주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기야. 무슨 얘기냐? 요즘 불자들은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전부 뭐예요? 자기의 무슨 소원 성취만 이룬다고 절에 다니면서 하고, 또 전법자들은 뭐예요? 그거 이루게 해준다고 뭐 가져오라라고만 하고 이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돌멩이 줍는 건 너무 쉬운데. 그 허리 굽히기를 싫어서 돌멩이를 못 줍는다. 부처를 보기는 너무 쉬운데 보려고 하지 않는다. 부처가 보기가 얼만큼 쉽습니까? 천지에 깔려 있어. 얼마만큼 쉽느냐? 그러니까 세수를 하면서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했어. 마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세수를 하면서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천지 보이고 들리는 게다 뭐예요? 부처예요.
단지 내 마음에 색심만 없으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마음만 없으면, 신랑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도 나의 이득이나 편안한 여건을 추구하려고 상대를 대하면 보여 나는 마구니가 되고, 상대가 편한 대로 내가 수긍하려고 하면 나는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어디엔들 없어. 그래서 번뇌의 티끌과 더러움이 본래 형체가 없거늘 어찌 세간에 보여지는 물로서 무명의 몸을 닦을 수 있음이리요. 이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 어찌 도를 깨달을 수 있으리요. 야건 애신이 득청정자인데 상관 차원은 차신은 본인 탐욕하며 부정소생이라 취해병전이 내외증세이라 하라. 만약 드러난 이 몸이 청정함을 얻고자 한다면 이 몸은 항상 탐욕으로 인하여 부정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부처를 보려고 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부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정말 청정함을 얻고자 한다면 뭐이 몸은 항상 탐욕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얻는 순간에,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나는 뭐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서 안팎으로 빈 곳이 없게 되느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의 영양제로 키우려고 해요? 엄마, 아버지 뜻대로 키우려고 해요? 엄마, 아버지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순간 엄마,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조폭이 되는 거예요. 애기 영양제로 키워야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뛸 줄도 모르는 놈한테 날개 시키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놈한테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공부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 자식이 어디에서 왔어? 아버지 씨야, 엄마 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럼 콩을 심어 놨는데 뭐가 나? 팥을 심어 놓으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못한 걸 자식이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면 뭐예요, 그 부모는? 악마야, 악마. 자기가 못하고 그런 걸 어떻게 자식한테 하라고 그래? 그처럼 괴로운 게 어딨어? 또 부모들이 원하는 무슨 사자 들어가고 좋은 뭐 흔히 얘기하는 직장, 꼭 그런 것만 추구해야 훌륭한 것은 아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은 다 자기의 그릇의 크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적당한 돌멩이를 들고 다니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좋겠어. 남들이 볼 때, 야, 대단한 돌멩이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무거운 걸 이고 짊어지고 그걸 들고 다니는 게 편안하겠어요? 자기의 역량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성공이다는 이야기. 약세 차신하여 구호정자인된 유여세니 하여 총무득정이니라. 여차 험지허면 명지외세가 비풀설야하니라. 만일 이 몸을 씻어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마치 진흙을 씻는 것과 같이 끝내 맑아지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일까? 자, 10년 동안 목욕 안한 사람이 몇번 목욕하면 깨끗해진다라고 했어요? 한 번만 하면 깨끗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몸은 깨끗해지는데 마음이 깨끗해져요? 해와 달은 낮을 비추고 밤을 비춰요.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지만 내 마음까지 비추어 줄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몸을 닦는다고 내 몸에 있는 마음이 청정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절에 오라니까 왜 몸만 닦고 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10년 동안 안 닦아도 어떻게 돼요? 그몸 가지고 와도 마음만 비우고 오면 그게 성현이에요. 때 빼고 광 내고 도로 포장하고 모양 내고 아침에 거울 2시간 보면서 이쁘게 가꾸고 와도 마음이 삿되면 어떻게 돼요? 삿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증언으로 보이면 겉의 몸을 씻는 것은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절에 올 때는 몸을 깨끗하게 오려는 게 아니라 뭘 깨끗하게 하고 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의 사념을 비우고 와라. 나는 어느 절에 다니는데, 난몇년 공부했는데, 나는 금강경을 몇번 쓰고 읽었는데, 내가 다니는 절은 어떤데, 이런 생각. 아이고, 지금 뭐 생각하면 최저 먹는데, 내가 지금 뭐 먹고 살 일도 아닌데, 뭔 공부를 해? 이런 생각. 용의심, 퇴굴심, 이런 거다 버리고 와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스님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스님한테도 버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자기 마음을 비워서 필요한 것만 챙기면 돼요. 화신이 불을 구하다 그랬어요. 현직 스님이 청봉 스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란 뭡니까? 화신이 불을 구하는구나. 하하, 이제 알았다, 알았어. 하고 뛰쳐가요. 무엇을 알았느냐? 그래요. 화신은 자신이 불인데, 다른 곳에서 불을 구한다 하미니, 자신이 부처인데, 다른 곳에서 부처를 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 자네가 깨친 줄 알았는데, 아직 못 깨쳤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조만간 가시는 스님께 다시 물어요. 스님, 잠깐만요. 부처가 무엇인지요? 그러자, 하하, 화신이 불을 구하는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해. 화신이 불을 구하고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집착도 내려놓아야 깨달음이요. 부처가 되는 것인데, 뭘 깨닫는다고 그리도 기도, 염불, 독경, 절 등의 집착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집착하려는 자체가 결국 뭐요? 불교법이 아니다. 근데 집착하는 법이 결국은 뭐예요? 공안법이 아니라 다 탐욕법이에요. 탐욕법. 자기 욕심 챙기려고. 여러분들 부부싸움 왜 해요? 자식한테 야단들 왜 쳐? 말은 나 위해서 그래? 우리 집안 위해서 그렇지. 또 자식들한테 야단치는 건 뭐예요? 나 위해서 그러냐? 너 위해서 그렇지. 가슴에 손 들얹고 생각해 봐. 전부 지 위에서 하는 게요. 지 편하려고, 지 좋은 대로 하고. 상대 편한 대로 하려면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기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 괜히 그런 거 합리화 시키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 그게 우리 부처님 법에 강조하는 부분이야. 어느 누구한테도 할 말이 뭐예요? 없어요. 다음 여러분들, 28번째, 명염불. 염불을 밝히는 법이야. 그럼 염불을 어떻게 밝히느냐 하는 얘기. 염불을 어떻게 밝혀요? 염불을 하면 하지, 왜 밝혀? 자, 우리가 성명학에서는 명자를 쓰면 지혜롭긴 하지만 뒤에 마무리를 잘못 짓고 단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명자 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명숙이 명자, 뭐 명실이 명심, 엄청 똑똑해요.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행동력은 없어요. 다 용두삼이야. 시작은 잘하는 뒤가 흐지부지해. 그러니 명자를 보면 왜요? 일 월이어요. 일은 얘기하는 건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법신불이에요. 광명, 변조. 진리를 뜻하고, 월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이 이치만 제대로 알면 조용해지는 건데, 이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밝을 명이잖아요. 그래서 염불을 밝힌다. 염불을 어떻게 밝혀요? 염불이라 하는 것은 다들 뭐예요? 우리가 염불이다라고 하면 뭘 알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난뭘 아다 나다라야 뭐 해서 이런 어떤 것을 읽는 걸 우리는 염불이라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염불은 생각염자예요. 여기 마음심자가 들어가잖아. 마음심자가 부처를 생각하면서 뭐요?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걸 염불이라라고 하는 것이지, 뭐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염불이 아니에요. 내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이 복을 줄줄 알고 관세음보살 하잖아, 다들.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할땐 내가 관세음보살님 깨우친 것 같은 똑같은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염불이에요. 입으로 하는 거는 염불이에요, 송불이에요? 송불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건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내가 입으로 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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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다고 해서 행복해져요? 아니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서 내 관세음보살 깨우침을 얻어요? 화화화화 한다고 해서 입에서 불이 나요? 입으로 하는 건 아무짝에 소용없어.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문할 경소설원에 지심염불하면 필득왕생 서방정토라 하시니 2차 묘문으로 즉응성불이언을 여하 관심하여 구호 해탈이니꼬 해가가 다시 여쭈었어요. 달마대사님께 경전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반드시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 경전이 무슨 경전이에요? 미타정토 삼부경이에요. 미타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한 번만 아미타불을 찾으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는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찾으면 극락에 왕생한다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찾으면 극락에 왕생한다라고 하니까 나무아미타불 이러고서는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래요.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나무아미타불이 누구예요?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 본성.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네 본성을 찾으면, 한 번만이라도 네 본성을 찾으면, 한번 찾으면 두번 다시 찾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극락에 가야 안 가요? 극락에 가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가르쳐요?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극락에 가는데 열 번만 해봐. 극락에 열번 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송불을 하면 천만 번을 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 자성을 찾으면 뭐한 번만 해도 가.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불자들은 또 뭐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있어. 앞뒤가 참 답답해. 그런데 묘한 법문으로 마땅히 성불할 수 있을 것이여는 어찌 마음을 관하여 해탈을 구하라 하시는지요? 해가 스님도 부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마음을 관해서 해탈하라 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달마대사가 다발. 부염불자는 당수 정념이니 요의가 위정이요. 염불이란 바른 마음을 닦는 것이니 요의는 바름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 닦는 게 염불이란 말이오요. 불요의가 위사라. 정념은 필득 서방이오니와 사념이 운하랄 필이요. 요의가 아닌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삿대다고 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 그 백일 법문에서 뭘 배웠죠? 정리 배웠어요. 정념, 정리. 그럼 여기에서는 정념이에요. 그럼 정념이 뭐가 정념이에요? 정념은 필득 서방이어니와 바른 마음은 반드시 서방정토에 오를 수 있음이나라고 했는데, 이 정념은 무슨 정념이에요? 성천스님 백일법문 할 때는 정, 뜻정자에 염, 또 정, 이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선 정념이야. 그럼 뜻정자는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육정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버리면 정리가 일어나고, 정리가 일어나면 이게 버려진다라고 했어. 그럼 이 정념은 뭐예요? 무슨 정념이야? 이것이 정견의 정념이에요. 팔정도의 정념이야. 그러면 바르게 보고, 팔정도가 뭐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업을 짓는다는 건 선업도 악업도 안 짓는 게 바른 업이요. 정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 뭐 바른 업을 저어라라고 하는데 무슨 바른 업? 바르고 바르지 않은 그런 업도 없는 업이 정업이야. 선악이 없는 업. 그래서 정념, 정견을 바르게 하면 결국 우리는 뭐요? 정정까지 이루게 돼. 바르게 우리는 편안함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이 정념이라는 건그 시비분별 집착을 다 없애는 게 정념이야. 그래서 시비분별 집착을 다 없애면 본성인데 본성이다라고 하면 바로 누구의 본성 자체가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정토 가요 안 가요? 갈 것도 없어. 내 마음이 서방정토지 뭘 어딜 가. 아미타가 어디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있어. 근데 무슨 서방으로 10항아를 10억 항아를 가기 거기 갈 데가 어디 있어? 본성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법성원흉 무이상 본성만 찾으면 화엄경의 유체가 14자로 끝나잖아. 본성품이 두 개가 아니다 있지만 알면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공안 통알이 구례부동 명의불이야. 뭘 어디를 가 무슨 인도를 가고 무슨 산을 가고 어휴 그냥 신랑 반찬이나 하나 더해줘 그럴 시간에 바르지 않은 마음이 어찌 왕생할 수 있으리요?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왕생 어디에 가는 게 왕생이에요? 극락에 가는 게 왕생이야. 바른 마음을 안 가졌는데 어떻게 왕생을 가? 부처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 연불 독경을 많이 하고 머리를 깎고 승복 할아버지를 입고 해도 마음이 삿대면 뭐예요? 그건 삿된 사람이고 아무리 그런 걸안 했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르면 그 사람이 성현이다. 그래서 성현과 범부가 옷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 예로부터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 명예가 뭐냐, 어디 주지 본사냐, 어떤 큰 스님이냐를 따지지 말고 그 스님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 마음을 보고 뭐요? 스승으로 정해라라고 했어.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자식들이 신랑각시를 만날 때 껍데기를 보고 만나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많아. 근데 마음을 보고 만나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적어. 그래서 옛날 노래도 있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부처다워야 부처지. 껍데기에 부처 복장을 입고 다닌다고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부처 복장을 하면서 중생들한테 뭐 이렇게 거짓말 쳐서 돈을 벌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부처 복장을 했어도 그건 사기꾼이고, 부처 복장을 안 했어도 마음을 두루 베풀 줄 알고, 자비심을 베풀 줄 알면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성현이야. 껍데기는 게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자는 각이 아니 소위 각찰 선심하야, 신심하야 물령기약이요. 부처는 깨달았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여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오. 자. 여러분들 부처가 되기가 엄청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해탈 열반하는 게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마음은 선심도 악심도 행복도 불행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청정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걸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고 하다 보니까 결국 더러운 것들이 끼어 들어가서 중생이 된 거예요. 그럼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만 싹 빼버리면 돼. 해탈 열반 얻는 거? 해탈 열반을 담는 거 아니야. 무슨 해탈심, 열반심,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담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만 뭐예요? 싹 없애버리면 나는 해탈 열반이고 부처가 되는 기여. 뭐 부처가 따로 있어? 자, 합장들 하시고요. 지금 했던 거 다시. 불자각이야 소위각찰 신심 물륜기약이요 염자억이한
소위 역지기행 불망천근이 니라나 그래서 결국 부처는 내 마음에서 악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악이다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시비, 분별,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걸 분별하는 게 악이고, 분별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선악이다라고 해서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하지 않고, 시비 분별 망상이 들어오면 번뇌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걸 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염자는 억야하니 소위 역지 계행하여 불망정근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 즉 염불한다고 염자는 기억한다는 것이, 즉 계행을 잘 기억하여 지키되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라. 그래서 계행을 잘 지켜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계율, 계율하는데, 계율은 부처님이 뭐라라고 했어요? 뭐, 우리는 흔히들 뭐, 신도계, 팔재계, 뭐, 십선계, 뭐, 48경계, 250계, 348계, 뭐,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계율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딱 하나뿐이 없어요. 술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모든 계율이 전부 스님들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율을 지킬 게 아니라 누가 지켜야 돼요? 스님들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할 필요가 없어. 스님들만 잘 지키면 탈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계율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계율은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 이걸 계율이라고 그래. 뭘꼭 무슨 뭐 5개 이거 뭐술 먹으면 안 되고 도둑질한. 아, 사업하는데 왜 술을 안 먹어? 실수 안할 정도로만 먹으면 되지. 사음하지 마라. 아, 결혼해서 새끼 낳아야지. 뭔 사음을 하지 마라.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가 계율이어요. 그런 도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게 정진이어요. 그래서 바로 염불은 부처와 같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다지는 거예요. 염불은 바로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 사람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부처다운 사람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관심론에 해당이 된 76회차. 서기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